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시청해준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훌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슈퍼셀의 신작 게임 스쿼드 머스터즈가 정식 출시됐습니다. 와, 프로올스타즈를 이을 슈퍼셀의 대작 게임이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한데, 제가 며칠 전에 소프트 런칭된 스쿼드 머스터즈 영상을 올려드렸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설치를 해서 저처럼 이렇게 플레이를 즐기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소프트 런칭 때부터 오늘 정식 출시 때까지 게임 진행 정보가 안 사라지고 쭉 이어지도록 저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플레이하면서 키워놨던 계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스쿼드 버스터즈 신작 게임 꿀팁 정보들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도 아직까지 과금을 아예 안 했습니다. 오늘 정식 오픈이 됐지만 최대한 무과금으로 좀 플레이를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될 만한 무과금 소과금 유저분들을 위한 꿀팁 같은 거 또 빼먹지 않고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베타 버전부터 좀 플레이를 해보니까 스쿼드 버스터즈가 과금 요소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이게 아, 좀 안 좋게 말하면 페이트윈 시스템이 좀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또 컨텐츠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다 보니까 100% 무과금으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브롤스타즈에 있는 브롤 패스 같은 이런 기본 패스, 슈퍼 패스 같은 것들은 좀 구매를 하면서 좀 가성비 있게 플레이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무과금 소감 유저분들께 드리는 꿀팁은 잊지 않고 전달을 해드릴게요. 제가 근데 왜 스쿼드 머스터즈가 좀 페이트윈 게임이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스쿼드 머스터즈에는 여러 가지 전투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스쿼드 머스터즈 자체가 게임 내에서 상자를 열어서 내 스쿼드를 좀 쌓아나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기 전투 가방에 있는 이 아이템들이 진짜 좀 사기적이긴 해요. 첫 번째로 리롤 토큰은 내가 상자를 열었을 때 뜨는 3가지의 유닛이 마음에 안 들면 리롤을 돌릴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데, 각 상자는 한 번씩만 리롤할 수 있다고 하고 3개에 900코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열쇠, 이거는 상자를 무료로 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인데, 인게임에서는 이게 상대팀 유저를 잡거나 좀 센 보스 몬스터 같은 거 잡으면 가끔 떨어지는 열쇠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코인으로 주고 구매해서 게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이기 열쇠고요. 이것도 상자를 무료로 열 수 있는 건 똑같은데, 초이기 열쇠는 이런 아처퀸, 마녀 같은 초이기 캐릭터들을 뽑을 수 있는 상자로 바꿔주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열쇠 아이템인데 합체 열쇠. 야, 이거는 다음 이제 열게 될 상자에서 무려 3마리가 하나로 합쳐진 합체 유닛을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열쇠인데, 야, 이런 네 가지의 지금 전투 가방 아이템들 때문에 제가 좀 페이투인 요소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슈퍼 패스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메가 유닛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스타터 시즌 마지막 보상으로 엘티글의 메가 유닛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페이투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자를 열다 보면 진짜 가끔씩 메가 유닛을 뽑을 수 있는 럭키 상자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메가 유닛을 상자에서 뽑으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가 유닛 엘티그레를 뽑을 수 있는 토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걸 제가 지금 이 슈퍼 패스에서 3개를 얻은 건데, 이 메가 유닛이 상자에서 나올 확률이 조금 낮은 편이긴 해도 이거 인게임에서 하나 뽑는 순간 진짜 스쿼드 파워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거든요. 문제는 이 메가 유닛을 상자에서 뽑으려면 이 메가 유닛 토큰 같은 거 여기 지금 3개 있죠? 이게 하나씩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슈퍼패스 구매해서 메가 유닛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아 일단은 저도 신규 패스 이용 가능이라고 해서 넘어오긴 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롭게 스쿼드 버스터즈 정식 런칭하면서 따로 나온 슈퍼패스고요. 이번 문라이트 매치업 슈퍼패스에서는 여우가면 마녀 메가 유닛과 마법소녀 쉘리 메가 유닛 이렇게 두 종류를 또 새롭게 얻을 수가 있는데, 마법소녀 쉘리 같은 경우에는 위쪽 라인에 있는 무료템에서 몇 개를 얻을 수가 있긴 한데, 지금 보니까 여우가면 마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슈퍼패스를 구매해야 뽑아서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현질 안 하면은 저 여우가면 마녀는 써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제가 벌써부터 페이트윈 게임이다 좀 두렵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뭐 현질이 꼭 나쁜 건 아니니까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성비 아이템들 구매하면서 플레이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스쿼드 버스터즈에도 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점 맨 우측에서 잊지 말고 부스트 코드 HY
HYLIT 한 번씩만 꼭 입력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약 1년 전쯤에 올려드렸던 스쿼드 버스터즈 베타대 영상 보시면은 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망치를 모아서 플라자에 코인 은행 같은 거를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 은행을 설치하고 돼지정통을 모아서 추가적으로 코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번 지금 정식 런칭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무과금 유저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라자 건물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장식이나 조각상만 생기고 그런 기능성 건물 같은 건 좀 사라졌는데 이건 제가 아직 확실한 정보가 아니긴 합니다. 나중에 뭐 이런 좀 해머 많이 드는 비싼 건물 같은 데서는 추가적인 보너스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요거는 제가 좀 더 플레이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번에 새로 시작하신 유저분들이 어떤 스쿼드를 먼저 뽑는 게 좋을지 제가 좀 추천을 몇 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신규 스쿼드 유닛들은 매판 전투가 끝나고 얻을 수 있는 상자에서 일정 확률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상점에서 코인을 주고 구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이 초반에 어떤 유닛을 뽑아야 좀 코인 잘 썼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제가 몇 개 좀 추천드려보자면 포그라이더가 사실상 1티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결국 몇 번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동속도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적들을 쫓아가서 때릴 때도 필요하고 반대로 내가 도망갈 때도 이동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터보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호그라이더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스쿼드들에 비해 이 피해량이나 체력 같은 것도 준수한 편이라서 여러모로 좀 쓸모가 많은 스쿼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코인에 여유 되시는 분들은 호그라이더를 가장 우선적으로 뽑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같은 맥락으로 맥스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정식 오픈된 이후엔 아직도 못 뽑아봐가지고 요거는 저도 좀 뽑아서 테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아처퀸. 야, 이 아처퀸 굉장히 셉니다. 일단 원거리 유닛이 많은 스쿼드에 이 아처퀸 몇 마리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말도 안 되는 폭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스쿼드가 탄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 유저들을 다 때려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어쨌든 스쿼드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상대를 다 제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처퀸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 추천드리는 스쿼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초반 부분엔 호그라이더랑 아처퀸 이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상점에 뜬다면 구매해서 키워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약간 제가 후순위로 추천드릴 스쿼드는 고블린이랑 그렉이 있습니다. 그렉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굉장히 약간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와, 그렉이 버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무 를 배웠을 때 전리품 나오는 게 꽤나 많아져가지고 게임 시작했을 때 고블린 빌드업이나 그렉 빌드업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번에 직접 플레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고블린은 여러분들 게임 초반부에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스쿼드이기도 하고 그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이 두 가지는 구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키우다 보면 많이 모이는 스쿼드예요. 자, 그럼 정식 출시된 스쿼드 버스터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고블린이나 그렉 빌드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나왔네요. 이러면은 일단 다이너와 이렇게 뽑자. 애들을 좀 이런 식으로 몰아서 탄양하면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코인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블린 나왔네요. 고블린은 모았으면은 이거 그냥 바로 다음 상자 깔아 가면 돼요. 이게 고블린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다음 상자를 바로 열 수가 있는 빌드업입니다. 그렉도 마찬가지로 나무 하나 캐면은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나무 패러 가자. 이거 나무 여기 줄 많거든요. 센터 쪽에. 자, 나무 패. 그렉 나무 패. 잠깐 나무 패 주고. 오케이, 뭐 오는데? 잠깐, 사람 하나 오는 거 일단 피해 주고. 오케이, 이러면 코이트 좀 뽑아가지고 데미지 좀 넣어주자. 이거 피해주고 코이트 하나 더 넣어주면서 데미지 딜러 일단 하나 추가를 해주고요. 이게 어쨌든 스쿼드 파워가 나중에 많이 쳐지면은 상대방한테 녹아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 유닛도 섞어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초반에 약한 빌드업이기 때문에 이거 좀 도망을 다녀야 돼요. 좀 도망 다니면서 오케이, 고블린 합체할 준비 해주고요. 여기 얘는 보시다. 이거 잡자. 봇 잡으면은 바로 상자 열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다음 상자 열 수가 있어서 지나다니는 봇이 있다, 만약에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합니다. 자, 일단은 다이너마이크까지 제가 합체하면서 스쿼드 파워를 좀 올려놨거든요. 보석도 지금 1등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 사람 만나서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싸우다가 괜히 보석 떨구면은 순위 뒤바뀌니까 최대한 몬스터 위주로 사냥하면서
사람들은 피하면서 다니는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피해줘야 되는데. 오, 잠깐만, 아프다. 근데 이거 빨리 녹일까? 잠깐만, 오케이. 피해주고. 지금 상대방은 저 계속 먹으려고 데미지 넣고 있는데. 자, 이러면 제가 다이너마이크 있어가지고 상대 스쿼드 녹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뒤 잡아서. 그렇지, 한 대씩. 근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그렇지. 뚝배기, 그리고 얼음 써주면서. 뚝배기, 그렇지, 뚝배기, 그렇지. 나이스, 이거 얘 잡으면은 한 번에 제가 1등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야, 이거 뭐야? 사람인가, 이거?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일단 도망가주고요. 내가 호그라이더 지금 잡혀가지고, 구동속도가 지금 빠졌는데, 어쨌든 제 2등 유저 좀 박살 내주면서, 보석 차이 많이 벌렸습니다. 이러면은, 도망만 다녀도 1등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꼭 싸우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나무 패고, 고블린으로 코인 모으면서 1등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지금 보면은 제가 스쿼드에 고블린 그리고 뭐 그렉 이런 애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무 패고 다니면서 1등을 해버렸죠. 이런 식으로 그렉이 성능이 많이 괜찮아져서 그렉이나 고블린 빌드업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쿼드 버스터즈는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위 5등 내로만 들어오면 연승 보너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상자를 열 때 보너스 기회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승이 많이 쌓일수록 이 보너스 기회가 늘어나는 건데 굳이 1등 하지 않아도 이렇게 5등 이내만 들면은 이렇게 상자 업그레이드 기회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5등 이내만 잘 방어해내면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고블린 빌드업 또는 그렉 빌드업 하면서 무난무난하게 생존하고 5등 이내만 드는 순위 방어를 하면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좀 편하게 게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쿼드 버스터즈 꼭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나중에는 거래상이라는 스쿼드가 있는데 코인 획득할 때마다 보석 두 개를 주는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상을 고블린이랑 섞으면은 상자만 열고 다니면서 뭐 1등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좀 스쿼드가 많아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스쿼드 오픈과 동시에 사전 예약 4천만 달성 보상들 요것도 지금 상점에서 나눠주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메간 유닛 하나 주고요. 나머지 뭐 건물이나 상자 같은 것들 주네요. 오, 그리고 이번에 오 진화 상자가 나와가지고 별 두 개짜리 유닛을 주는 건데 약간 상자 깔 때마다 운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가끔씩 별 높은 애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사전 예약 보상으로 받은 장식품은 이렇게 메인 로비에서 아무데나 선택해서 설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장식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시청해준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러분들 QR코드 있죠? 이거 찍어서 스쿼드 버스터즈 접속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또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별 선물 5,000코인입니다. 이거 받아가시면 초반부에 좀 계정 성장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상점 코드 홀릿 많이 입력해주시고 홀릿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실수록 이런 스쿼드 보상들 제가 추가적으로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신규 게임 스쿼드 버터즈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스쿼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홀바.